아프리카로 보냈다고? 야, 왜 아프리카로 보내? 아프리카로는 안 보내는, 아프리카 쪽지로는 스케줄 안 받아. 아, 진짜. 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그러니? 아, 보냈다고 하니까 볼게, 그래도. 아이, 짜씨. 왔네, 왔네. 쪽지 왔네, 쪽지 왔어. 아이, 진짜. 넌 괜히 악동이 아니구나. 너 닉네임이 악동이, 이래서 악동이구나, 너. 알았어. 봐줄게. 찐짜리님 팀잘 쓰시고요. 자, 2억. 대신에 맨유 내 맘대로 짠다. 악동이 이거 조건 내 맘대로 짜는 조건이야. 괜찮아? 자, 2억 맨유 열이억 맘대로 짜면은 하고, 아니면 안 할게요. 팀케미 같은 경우는, 자꾸 뭐 별로 뭐 그래갖고 내 맘대로 짜는 게딱 좋아. 자, 정상우님 땡큐. 고마워요. 자, 2억 메뉴. 자, 이번에는 2억 메뉴 은카. 은카는 좀 어렵고 같지만. 아, 당연히 좋게 짜지. 당연한 거지, 그거. 자, 이번에 2억 메뉴 은카팀을 짜고요. 아마 은카팀 안될 거야. 그래서 3카로 섞어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은 2억 메뉴 은카팀. 설기현은 나와봐야 알아. 설기현은 나왔을 때 몸싸움이 좋으면 대박 칠수 있고, 나왔는데 몸싸움이 후지다, 키는 큰데, 그러면 별로가 되겠지. 중요한 건 스탯상으로는 몸싸움이 엄청 좋더라고, 설기현이. 내가 나와봐야 알아. 악동 12살이야? 0617? 0617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실 나온 거 알아. 스탯상으로 좋다고. 몇번 얘기 아니야. 스탯하고 체감하고 다르잖아. 신생들이 문자 보냈어. 고마워요. 나는 이번에 시즌 대리 신청했어요. 시즌 대리. 자, 통상 기록 보면은 세미 프로 B고요. 멀티 경기 결과를 보니까 좀 하네. 좀 이겼네. 잘하네. 잘하네. 잘해. 많이 팔렸네. 야, 이거 다 팔면 3억까지 나오겠는데? 야, 이거 다 팔리면 3억 나오겠다, 야. 자, 2억 맨유 은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2억 맨유 3은카 팀. 3, 5카로 가도록 할게요. 최대한 은카 위주로 가볼게요. 최대한. 최대한. 내 맘대로 짜기로 했잖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아니면 안 해. 그냥 맨체스터 2억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유튜브 시청률도 안 나오고. 좀 특이한 걸로 해야 잘 나와. 자, 루니부터 가보자, 루니. 자, 한 명당 2천만 정도, 2천만. 한 명당 2천만 선수 빨리 찾아봐. 루니 이거 2천이겠는데? 공구루니 은카 2천이다. 자, 여리형 대리 문상. 되고요. www.여리형.com 가시면 됩니다. 야, 공구루니 누가 붙여봐라. 자, 공구루니 다시 한번 응카 부탁드릴게요. 공구루니 응카 부탁해요. 자, 공구루니 응카하면 2000딱 되겠다. 대리는 다 좋아. 여리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시즌 대리 바뀌었어요. 공구, 루니, 오카 2000 정도 할것 같고. 자, 돈이 2억 700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골키퍼 누구 하지? 골키퍼?
골키퍼 싼 거 있나? 김지윤 어서와요. 아, 골키퍼 엄청 비싸네. 아, 골키퍼는 3카 가야겠다, 야. 이거 뭐 은카 가려다가 너무 후진해 가야겠어. 골키퍼는 반대살은 630밖에 안 해. 이거 돈 아껴, 돈 아껴. 06W 반대살은, 그 다음에 08이 반대살은. 08이는 카드가 없으니까, 06W 반대살은 3카 갈게요. 630. 자, 그 다음에. 로메로? 로메로는 별로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 또 누구? 나니. 나니 같은 경우도 은카가 1700밖에 안 하지. 속력, 스태미너가 좀 후지고. 공구 나니. 70. 71. 아유, 스태미너 왜 이렇게 후져? 아니는 스태미너가 후지네. 얘는 좀 스태미너 괜찮네. 아, 비싸다. 아, 난이 비싸서 안 되겠다, 야. 2800이네. 자, 정상 땡큐. 헤이비 어서오시고요. 야, 이거 은카가 어렵겠는데, 이거. 선수 몇 개 안 말렸잖아. 야, 이거 3억으로 올리자. 야, 이거 3억으로 올려야겠어. 이거 3억으로 하면 될 것 같아. 3억으로 하면 이거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이거 다 팔리면 3억까지 봐줄 수 있겠어. 뭐, 다 한칸 때도 안 팔리네. 아, 참. 아,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트레이드로 싹 돌려버릴까? 트레이드? 야, 이거 트레이드로 싹 돌리면 이거 돈 나오지 않겠어? 발렌시아 얼마지? 발렌시아? 자, 발렌시아. 아, 2300. 아, 발렌시아 좋네. 아, 발렌시아 좋다. 자, 공구 발렌시아 은카 2400 정도 하네요. 발렌시아 가자. 공구 발렌시아. 2400. 자, 나머지 수비수는 누구 할까? 수비수. 자, 수비수 갈 만한 애 있나? 수비수? 수비수는 진짜 3카사 가야 될 것 같아. 스몰링. 스몰링은 3카 가자. 아, 이거 3카도 비싸, 얘는. 아, 스몰링 애매하네, 애매해. 스몰링 말고 또, 캐릭, 로호? 아, 로호 좋다, 로호. 로호, 야, 로호 누가 좀 붙여봐라. 로호 16로호 3카 한번 봐주세요. 로우 괜찮네. 수비 참여도 높고 강력한 헤딩도 있고. 아, 로우 좋네. 16 로우 3카 한 700 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원래대로 2억으로 가자 그냥.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할까? 바이 바이 좋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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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자, 바이 속력 79 빠르죠? 수비 참여도 높으면 강력한 헤딩까지 있고. 바이 좋네. 대인 수비 73. 대인 수비가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바이 3카, 1320. 자, 그 다음에, 윙어. 아, 풀백, 풀백. 자, 풀백은 누구일까, 풀백. 풀백은 뭐, 싼 거, 네빌. 네빌 에브라 어때? 네빌 싸거든. 아, 이거 속력도 크지 않네. 좀 느리네.
아 네빌 너무 비싸네. 네빌 비싸서 안 되고. 반대 써도 돼, 돼. 좀 이따가 루크쇼? 루크쇼 볼게요. 루크쇼 3카 스태미너가 조금 아쉽긴 한데 가출하는 스타일이네. 루크쇼 괜찮네. 루크쇼 3카 800, 810. 자, 루크쇼 3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 에브라? 양쪽 다 왼발 갈까? 여기 한 명 더 누구 없나? 아, 네빌 좀 비싸단 말이야. 아, 3700 너무 돈 아깝다, 그치? 어. 하파엘? 그렇게 가래가 없나? 하파엘 키가 너무 작은데? 어, 이거 좀, 하파엘 좀 별론데. 아니면 캐릭 플래처가 캐릭을 여기서도 괜찮은데. 자, 캐릭 플래처로 일단 수중 리필더로 일단 하나 가자. 싼 건 누구 있나 캐릭. 어 캐릭 10 아 이거 느리네. 10 캐릭 아 이거 좋은데. 가격이 좋은데. 야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야 속력 78 민첩 80 대인수비 스테미너 다 좋죠? 어 좋아요. 자, 06 캐릭 2830 돈 좀 쓰자 이거. 다르미안 다르미안 3카 아 다르미안 속도 74 다르미안 다존 너무 느리네. 아, 다르미안 너무 느리고 또 펠라이니는 나는 좀 안좋아. 민첩 너무 딸리고 어, 좀 안좋아하고. 로 붙였어? 로 710 아직 아무것도 안 샀지. 이따가 이따 갖고 있어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할까? 자 최전방 먼저 가자. 최전방 최전방은 뭐 질라탄 낫지 않겠어? 질라탄? 16 질라탄 질라탄 조금 느린데 라부 아 라부 꺼졌네 질라탄. 아 속력 69 너무 느리다. 아 질라탄은 안되겠다. 최전방 누구 할래? 아 플래처? 그래 플래처 가자. 자, 플래처 먼저 가고. 야 플래처 진짜 싸다. 야 플래처 레알싸다. 레알싸 무조건 가겠다. 자10 플래처 2000 속력 74 수비참도 좋죠. 야 이거 좀 느린데. 아 민첩 60에 아 이제 플래처 좀 후지네. 아 플래처 좋긴 좋은데 좀 느려. 아이씨 빠른 플래처 없냐? 어, 77. 얘는 좀 빠르다. 4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4 하면 플러스 7. 아, 요 정도면은 괜찮은데, 얘도 괜찮은데? 대인수의 90이야, 90이 엄청나지. 야, 플래처 풀백에 쓰자, 풀백. 나는 플래처 풀백이 괜찮은 것 같아. 2200 플래처, 11 플래처. 나 원래 포지션 파기자잖아. 뭐, 플래처 캐릭 자리 바꿔도 상관없고요. 베르바 토프? 근데 뭐, 여기 베르바. 어 베르바 아까도 누구 있냐 걔 누구지 아까 누구 바니스텔로이 바니스텔로이 그 다음에 어 질라탄 어. 호날두는 나는 무조건 호날두를 무조건 가져. 날두 비스 야, 066 날두가 엄청 좋더라고. 4000 너무 비싼데. 돈 써도 되나? 잠깐만 날 은카는 택도 없지. 어? 사, 야 06 호날두 은카 가자. 06 호날두 은카 06 호날두 은카 5440 여기 돈 좀 쓰자. 이거 나중에 돈 모질라면 뺄게. 어 괜찮은 것 같아. 06 호날두 아까 전에 06 호날두 내가 날아다니는 거 보여줬지. 어 골결치 아 골결 암이네. 근데 아까 이거 좋아 좋던데 써보니까. 아 그러네 골격 좀 안 좋네. 인정. 06W는 06W도 골격이 좀 아쉽네. 이거 80까지 되는데 5270 08 호날두 5성이 아니지.
꼴결은 좋은데 5성이 아니고. 이게 낫다, 이게 낫다. 골 결정력이 74. 아이씨, 얘도 74야? 아, 진짜. 아, 이거 애매한데. 여리형 대리는 www.여리형.com 가시면 돼요. 아, 그냥 06 호날두. 아, 비교해보자. 06도. 가격은 비슷하니까. 골 결정력 어딨어? 67, 69. 06W가 조금 낫네. 06W 호날두 5270. 06W 같긴. 더 싸네, 씨. 래시포드? 아, 래시포드 볼까? 래시포드랑 걔 있잖아. 래시포드 3카? 래시포드 좋네. 민첩 좋고. 패스가 좀 안 좋죠? 71, 66, 시야 64. 아, 래시포드는 시야가 암이네. 속력, 스태미너 뭐 이런 건 좋아. 활용 기행이 있고. 래시포드 3카 1600. 이거 좀 애매한데? 호날두에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긴 해. 아니면 066 호날두 그냥 갈까? 아이씨. 066 호날두가 솔직히 좋거든. 얘는 골결이 83이잖아, 기본으로. 여기다 3, 5. 케미 먹으면 골결이 88까지 올라오네. 아, 반니가 좋아, 반니? 아, 아니, 나는 반니 싫어해.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선수가 월드 레전드 반니 말고 반니를 왜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 팀이 훨씬 좋아. 자, 중미 누가 가? 마지막 가운데 누가 가운데? 가운데에 누구 할까? 포그바? 아, 포그바 돈이 없는데, 지금. 마샬? 아, 마샬 괜찮네, 마샬. 마샬 3카 1100. 딱 되네. 그래, 마샬을. 아니면, 마샬을 최전방에 넣는 것도 괜찮아. 나는 마샬을 스트라이커 넣는 거 좋아합니다. 마샬이 짧은 패스, 긴 패스, 시야. 비슷하네. 마샬도. 크로스는 얼마냐? 크로스 70. 아, 마샬도 좀 수진데. 장단점이 있네. 에레라? 아, 마타 좋다. 마타 쌀 것 같은데, 마타? 에레라도 뭐? 에레라, 높. 속도 76. 민첩. 뭐, 에레라도 괜찮고. 마타도 볼게요. 아, 마타는 키 잡고 일단 느리다. 아, 히든은 마타가 좋네. 에토는 난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에레라 가자. 에레라 3카. 1130. 이 정도면 돈 딱 됐네. 자, 이 정도로 가고, 자, 이 정도로 가고, 나중에, 펠라인이 내가 별로 안 좋아요. 주인분이, 남는 돈으로 후보, 아까 사고 싶은 선수 사세요. 바니스텔로 같은 거. 자, 이렇게 해서 구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래시포드 홈런으로. 자, 16 래시포드. 아, 래시포드 매물 없다. 지랄이. 자, 래시포드 3카. 보강 같은 건 니가 해. 반데살은 마지막에 생긴 좀 이따가 올려. 자, 06W 호날두 3카. 자, 그 다음에 루니 에레라. 공구루니. 공구루니 팔렸어. 젠장. 아씨, 공구루니 일단 못 샀고. 아이씨. 16에레라 3카. 날개 좀 과소비했어요. 발렌시아. 뽀데루기에서. 공구 발렌시아. 자, 난 캐리. 자, 이제 골키퍼 올려. 루쿠쇼, 로호바이,
16시즌이 많이 들어갔네, 그치? 플래처 사르 11 플래처 06W 반대사르 반대사르 안 올라왔는데? 반대사르 빨리 올려봐. 없으면 08이 살게요. 난 10초만 기다립니다. 아 08이 뭐야 08이. 에이, 우리는 06W 여기 있었는데 뭐 하한가니까 그냥 할게요. 지금 뭐뭐 못 샀지? 레시포드 루디 못 샀나? 소나리도 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레시포드 루디 못 샀지? 레시포드를 이거 레시포드 이거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레시포드 강화해봐. 자, 시청자분의 레시포드 강화해 준답니다. 아, 루니가 비싸서 근데. 야, 오늘 2억 스쿼드 많이 한다, 그치? 아우 호날두 멋있어. 아 이거 일일이 바꾸기 정말 귀찮다. 해. 아, 자 반대사로 들어갔고 자 최전방에 레시포드 못 샀고 호날두 호날두를 스트라이커로 쓸게요. 발렌시아 루니 루니 무사지? 에레라 에레라 CM이 더 높네. 자 루쿠쇼 바이 플래처 플래처 뿔패 자 두 개만 사면 된다. 두 개 나쁘지 않네. 아 굿나르는 감사. 어디 막혔어? 너 고마워요. 땡큐. 어 레시포드 떴다. 자, 레시포드 떴고 자 루니를 다른 거 사보자. 루니 자 루니 싼 것도 찾아보자. 어 루니 10루니 대박. 은카 10루니 대박. 맨체스 유나이티드 찾았어. 자 10루니가 더 싸네. 자 10루니 완료. 더 싼 게 있었어. 어 대박. 아까 전에 저 선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우 팀 마음에 드네요. 팀 마음에 들어. 메이시 짜져. 어우 좋아요. 완벽하게 은카팀은 못 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저 레시포드 연계가 안 좋아서 패스 76 많이 올라왔네. 시야 69 레시포드가 약간 걱정이다. 똥패스 둘이 자리 바꾸자. 아 시즌들이 막혔어. 감사합니다. 땡큐. 나도 이번에 시즌들이 막혔어요. 아 참여도 좋아. 참여도 좋아. 아우 수비 참여도 좋고요. 오버롤 86, 88, 84 이 정도 오버롤이면 뭐 괜찮죠. 자 원래 은카팀을 가려고 했는데 은카팀은 너무 선수도 안되고 해봐야 너무 후질 것 같아서 은카팀 안했어요. 이주버닝 4만원? 그거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호날두는 뭐 윙이 좋다는 게 정설인데 나는 호날두를 무조건 스트라이커 CF 스트라이커로 씁니다. 호날두보다 더 좋은 선수는 없기 때문에 윙에 써도 좋아요. 호날두는 그거 맞는 얘기야. 근데 최전방에 호날두보다 좋은 선수가 없어. 45, 20, 40. 물 만난 고양이 인사했잖아. 어서 와요. 문이 니가 올려라. 바르샤도 나쁘지도 않죠. 바르샤는 펜시, 여기 돈 많네. 이거 돈 다 까면 돈 꽤 나오겠네, 얘. 바르샤는 솔직히 펜심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랭커 스쿼드 분석할 때, 유튜브에 가면 여리 형이 랭커 스쿼드 분석한 거 있거든요. 전부 다 스킬팀이야, 전부 다. 팀케미는 20명 중에 딱 2명 있었어. 그 중에 바르샤는 없었고요. 아, 이거 없네. 자,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경험치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하자. 자, 이거 초보라면 안 돼. 이거 초보라면 무조건 안 되고요. 늘 말하지만 자동화 설정은 꼭 열형 설정 따라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쑥쑥 올라갑니다. 설정 때문에 이길 것도 지는 경우가 많아. 다만 여러분이 이제 딱 하나 바뀔게. 선수 자동 전환을 여러분들은 공중볼로 하세요. 여리형은 패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로빙 패스는 요거는 자동으로 상관없어. 그 다음에 크로스는 꼭 중간에 하고, 크로스 중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호날두는 11 호날두가 몸이 제일 좋아. 몸이 뚱뚱해서. 자, XYBA 이런 거 이거 XYBA LTLB YXRBA LTLB. 보강은 안 하고 팁평가는 네이버 카페 올려주세요. 자, 오늘 10시 반에 오늘 또 문화상품권 여리형 대리 피파 3만원 패키지 이벤트 할게요. 좋았어. 자, 그럼 출정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추천 안 눌러준 사람들이 있는데 추천 빨랑빨랑 눌러주세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47밖에 안 돼. 빨리빨리 눌러. 아, 지금 경험치 이전권이 없어서 오버롤이 좀 아쉽긴 하네. 자, 상대편은 무슨 팀이냐 이거. 잡팀 짬뽕. 아, 스케 위주? 아니네, 뭐 캠이 안 먹었네? 이상한 팀이네? 캠이 신경 안 쓴 팀인가? 아, 맞다. 유니폼을 안 바꿨네. 아, 유니폼 바꾸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깜빡했네요. 아, 시즌 대는 2주 안 된대? 레키날드 어서오시오. 레키날드. 피파 신동님도 어서오세요. 이제 슬슬 오는구나. 이제 이벤트 타임이 됐구만. 나 다들 오늘 이벤트 대박 나시기를. 첼시가 어떤 경기를 펼칠까요? 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승리를 했지만, 얘는 조금 놀았는데 이렇게 스태미너가 나오게. 좋은 태클. 바깥쪽 노릴 때 상대에게서 공 따냅니다. 아, 패스 좋아.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슈팅 기회 찬스입니다. 나이스 래시포드. 아, 왼발로 찼네 이걸. 아, 래시포드 오졌고요. 멋있다. 부폰을 멋있다. 와, 진짜 막을래야 막을 수 없게 찼어. 야, 저건 죽었다 깨나도 못 막는다. 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볼더치가 워낙 좋으니까 뭐 그대로 구석 보고 찔러 넣은 거죠. 공격 펼치는 첼시. 협력 플레이 좋습니다. 잘하네. 열려 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태걸립니다. 대단한 선방. 볼드니크 어린이날 버닝밀트 아니고 따로 나오죠. 따로 나오지. 여기서 슛.
지금 이번 달 대리는 저기 5월 버닝 이벤트 있어갖고 저기 뭐죠? 어린이날 그때 황금 연휴 버닝도 있어갖고 할만한 것 같아. 이벤트 상품도 많이 주고. 중앙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슛! 네, 키퍼가 이런 슈팅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표정인데요. 네,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잡다리입니다. 에이, 쏘이 맞았네. 공을 잘 잡았습니다. 아, 달리기 못 따라간다. 경험치가 없으니까. 도와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공 간소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똥 패스. 가마차기였어요. 아까 레시포드 슛은 가마 제트리 가마차기였어요. 얼티밋 타이거 백스호. 자, 앞쪽으로 전개합니다. 얼티밋 타이거 백스호. 좋은데요. 아, 위험했어요. 저는 1994년도부터 FIFA했고요. 이런 찬스는 놓치면 안 되는데 미니맵이 좀 애들 색깔이 잘 안 보인다. 유니폼 색깔이 조금 아쉽네. 공부가 도와주러 다가옵니다. 찬스인데요. 아, 아깝다 호날두. 아, 대박적 연기 진짜 좋았는데. 첼시 연고지가 런던 안에서도 굉장히 좀 부티나는 곳인데 첼시 이제 축구계에서도 굉장히 멋지고 약간은 부유한 클럽이 됐습니다. 첼시는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언제나 우승을 보고요. 챔피언스 나이스 파울. 언제나 뭐 이 강포 쓰고 오팅. 이 상태 브리킹이야? 자, 빠집니다. 와. 야, 얘 좀 할 줄 아는 애네. 와. 공격권입니다. 좋은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 멋진 골인데요. 빠른 공격 전개, 환상적인 패스. 여기 사실 작품이에요.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팀입니다. 얼티밋 타이거 작별이. 90 추가 시간으로 2분을 주는군요. 방금 달리는 누려서 뺏긴 거야. 이거 달리 빨아서 뺏긴 거야. 작별이 막 골로 연결될 수 있을지요. 네, 아주 수준 높은 수비인데요. 일단 전반 끝. 네, 끝을 울리면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방송은 보통 저녁 6시, 늦으면 7시 시작해요. 그렇죠. 지금 일단 사실 오늘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수비수들이 그렇게 딱히 할 일이 없었어요. 공격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데 후반전에는 서로가 공격적인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상대팀이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대처해야 될 텐데요. 아쉽잖아요. 아, 짜식 가마차.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거든요. 아이, 좀 아쉬워요. 루미 길동을 찾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아, 다행히 경이로 진짜.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 뺏깁니다. 얼티밋 타이거 이승우. 공부가 따라붙습니다. 날도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데요. 찬스 얼티밋 타이거 이승우. 이승우 헤딩 엄청나네. 속도 빠르고 헤딩 속도 빠르고. 주민철이 어서 와요. 공로가 받쳐줍니다. 수비수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몫을 해야 됩니다. 호날두 좋았는데 머리에 맞추기까지는 좋았지. 때마침 공로가 달려옵니다. 안 돼. 위험했다. 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냅니다. 오늘 경기 전에 상대에 대한 기대가 틈하네. 땡큐. 와요. 안토니오 발렌시아. 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이누리가 수비수 다 돌립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근데 이거 배꼽 붙겠네. 아,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버리고 마는군요.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버텨야죠. 공격수 놓쳤습니다. 디아고 실바. 어, 난이 없어, 난이. 왕난이 없어, 안 써서 왕난이. 얼티미타이거 백스호. 파울?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아, 루니가 은근 길게 줘요, 루니. 루니 안 쓴 지 오래됐는데, 루니 엄청 좋네. 나이스! 래시포드 두 골! 야, 루니가 혼자 다 하네. 아, 역시 이거 루니빨이다, 이거 진짜. 루니가 윙에서 완전 그냥 날라다니네. 거의 뭐 종료 직전인데, 야 이걸 만들어주네요. 이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공간 열립니다. 슈팅 시도. 골키퍼. 자, 끝났네. 자, 끝났습니다. 자, 주민철 또 왔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2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니 상당히 좋네요. 분나르 노루달님 시즌 대리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팀 잘 나왔어요. 상대편이 100% 붓기야. 100% 붓기야. 꽤 잘한다. 야. 출정식 질 뻔했어. 경험치가 없어갖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다행히 지진 않았지만. 이거 메뉴야 메뉴. 자, 팀 잘 나왔죠? 래시포드가 은근 괜찮네. 속력이 원체 빨라갖고. 해킹 같은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춘하네, 괜춘해. 자, 팀 잘 쓰시길 바랍니다. 땡큐. 자, 지금 여리형 대리 사전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아이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리형 대리. 저기 방금 누구냐? 방금 이거 누구 거였지? 저기 비번은 노출 안 됐구나. 다행이다. 야, 악동이 비번 노출 안 됐어. 비번 노출된 줄 알았는데 비번 노출 안 됐다. 비번 노출 안 됐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차 비번이어도 바꿔놔. 괜히 또 내 탓하지 말고 나중에. 자, 팀 오늘 재밌는 팀 많이 짰어요. 오늘 2억 은카스쿼드, 1억 대장 3카, 아주 레전드급, 둘 다 레전드급이었고, 재밌는 팀 많이 짰습니다. 자, 여리형 대리에서 사전 접수 중이고, 여리형 대리 가는 법 아시죠? www.yeriheong.com 신세계 대리, 시즌 대리, 스타 대리. 자, 문상은 신세계 대리, 스타 대리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시즌 대리 맡겼습니다. 시즌 대리 사전 접수하고. 기존 고객은 2,000원 할인. 후기 2,000원 할인, 친구 소개 양쪽 2,000원 할인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리형 컴퓨터, 피파3 오버워치 서든어택으로 잘 돌아가는 여리형 컴퓨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